등장한다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무대 뒷이야기! M카운트다운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주 9개월 만에 공백을 깨고 오랜만에 M카운트다운을 찾은 팔방 미인이 있죠? 바로 진아! 누구든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 우월한 몸매에 베이비 페이스를 갖춘 완벽한 그녀! 화이팅! Good morning! 투어스 첫 컴백 무대 기분이 어때요? 무대가 5점으로 넣었어요. 진아 씨 약간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진아 씨. 진아 씨. 진아 씨. 댄스 체크 좀 하겠습니다. 오늘 불러 파티죠, 불러. 하지만 무대에 오르니 핫하게 180도 돌변. 그동안 제가 보여주지 못했던 조금 더 여성스럽고 조금 더 성숙해진 약간 요? 컴백 전부터 화제가 되었던 투아스의 뮤직비디오 속 남자들 탄탄한 근육질 몸매에 연신 탄호성을 자아냈다고 하죠? 민망했어요. 해보니까 참 그러니까 참 민망하던데요. 그래도 부러워요 진아씨. 네, 몸이 되게 크신데도 성격은 정말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올여름 화끈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그렇다면 투학과 함께 뜨거운 여름 보내는 거 어떨까요?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해서 이번에 투학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밤 I'm so hot 난 너무 뜨거워 후! Love you guys! 5, 4, 3, 2, 1, 추격자로 2주째 열심히 달리고 있는 인피니트 열심히 1위를 향해 추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데요. 한국적인 정서를 가미한 음악 색깔이지만 무대 의상만큼은 세련미를 가득 담았다고 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오늘 블랙 앤 화이트 앤 노출 블랙 앤 화이트 앤 여드름 브레이크 너무 말하지 마. 이마 이미지 좀. 블랙 앤 화이트 이마 이미지 좀. 이거는 편집해주세요. 아, 편집. 래퍼세요, 래퍼? 아. 어기야! 어기야! 트레이드마크인 칼군무만큼이나 팬들과의 호흡도 손발이 척척! 1위 후보, 추격자의 인피니트! 인피니트는 컴백 첫 주 만에 1위 후보에 등극! 1위 후보인 줄 몰랐어. 지금 1위 후보 올라오면서 알았어. 와우. 1위 후보인 줄 알았어. 1위 후보인 줄 알았어? 아니요, 뭐, 아, 지금 뭐, 아이디 가는 거예요? 아이디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1위가 될 거예요. 1위는 정말. 말처럼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저희 맨날 했어. 오늘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기대 안 한다고 했던 분들 맞나요? 막상 1위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자 기대 가득 찬 눈빛들인데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1위 발표를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오늘의 1위는! 아쉽지만 인피니트의 1위는 다음 주 기대해볼게요. 정말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인피니트의 맹추격에도 꿋꿋이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테티서. 안 돼요? 지금 먹어도 돼요? 와! 진짜 좋아해. 배고 팠어요. 이런 거 진짜 좋아해. 이런 거 진짜 좋아해. 보석보다 빛나요. 이기 윤기. 고구마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 양계도 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랩 들으셨나요? 얘 랩했어요. 네. 저도 원수야. 빛나는 나를 좋아해. 빛나는 나를 좋아해. 지난주 1위 공약으로 랩을 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티파니. 지난번 1위 공약 인증에 이어 이번에도 성공할 수 있을지 와이드 카메라가 열심히 지켜보던 그 순간. 빛나는 나를 좋아해. 빛나는 나를 좋아해. 왜 서비스를 두 분이 피하셨죠? 앵콜 무대 도중 노래하는 서연을 두고 티파니 옆으로 피했던 태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 파트를 끝나고 가는데 제가
키가 길어가지고 언니를 친 거예요. 근데 마이크를 쳐서 언니 이에 이렇게 부딪혀서. 알고 보니 1위 발표 전 생방송 무대에서 작은 충돌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셨나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태연이가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지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부딪혀서. 괜찮으세요? 소중한 곳인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프로답지 못하게 헛웃음이 나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 너무 이해해요. 덕분에 M카운트다운 태연 웃음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죠. 한두 번이 아니라서 이 팔꿈치에 치이는 게. 팔꿈치 에피소드 예전에도 나간 것 같은데. 지금으로부터 4주 전 서현 씨가 물을 마시던 태연 씨를 쳤던 장면이 와이드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었는데요. 아. M카운트다운에 재밌는 자료 추억. 하나 남기는 것 같아요. 네, 해프닝 추억이죠. 네, 마음이 무겁습니다. 언니 진짜 고맙습니다. 상대 팔기 인풋도 보이죠. 와이드엠 시청자 여러분, 저희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현 트윙클 네. 트리플 3위 트리플 쳐줄게요. 감사합니다. 얘가 이래요. 네, YGM 시청자 여러분, 저희 소녀시대 태연 티파니 서현 트리플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더욱더 좋은 모습 많이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소녀시대. 감사합니다.